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새로 나올 포르쉐 GT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평소와는 다르게 좀 기자의 입장이 아닌 좀 차주의 입장으로서 새로 나올 GT3를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GT3는 991 마크2 버전의 GT3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올 GT3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991 마지막 버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특히 이번에 포르쉐에서 새로 나올 992 GT3의 뉘르부르크링 랩타임 시간을 공개했는데 그 부분과 같이 한번 보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새롭게 나올 GT3는 동력 계통은 이전 거하고 0.1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주행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제로백 기준으로 해서 PDK 트랜스미션을 가진 GT3는 3.4초, 그리고 수동 미션을 장착하고 있는 GT3는 3.9초로 표시되고요. 그리고 제로 60마일은 각각 3.2초, 3.7초로 표시됩니다. 이거는 이전 버전하고 똑같은 기록인데요. 실제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실차 테스트를 했을 때 이거보다 각각 약 0.2초 정도 더 빠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GT3는 글쎄요, 실차 버전은 어떻게 차이가 날지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프론트 서스펜션, 그리고 두 번째는 에어로 다이나믹, 특히 리어 윙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991에서 992 버전으로 바뀌면서 기존 카레라와 마찬가지로 실내 디자인이라든가 외관이 변형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GT3만 변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GT3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할때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이미 뉘르부르크링에서 세웠던 기록을 같이 발표하기도 했는데, 기록을 한번 보자면 예전 그 기록 재는 포인트하고 좀 다른데 완전한 원 랩을 돌았을 때 6분 59초 점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7분에서 100분의 몇 초가 모자라는 기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전에 다른 차들이 측정했던 그 포인트로 계산을 하면은 약 6분 55초라고 합니다. 상당히 앞당겨진 기록이에요. 일단 7분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고 그만큼 그 기록을 뉘르부르크링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차의 가감속 성능을 뛰어넘은 서스펜션을 통한 코너링의 능력치를 더 배가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이번 GT3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스프링의 길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암의 위치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사실 눈으로 보더라도 이해하는 폭이 그렇게 많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의 서스펜션의 중요도가 일단 승차감의 중요성을 띠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런 GT3 같은 서킷과 같은 경우는 주로 코너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스펜션을 좋은 세팅으로 이끌어내기 마련인데, 이번에 GT3 같은 경우는 스프링의 길이를 더 길게 함으로써 차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도 기존의 앞바퀴를 보면 앞바퀴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캠버각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양산차들은 캠버각이 0보다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코너링도 코너링이지만 차의 직진 성능과 그리고 연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거의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GT3를 포함해서 보통 경주용차 같은 경우는 앞에 타이어 캠버를 약간 0보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많이 합니다. 특히 예전에 90년도 후반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처음에 자동차 경주를 시작했을 때 보통 그 당시에 그 시합차들의 앞바퀴의 캠버 각도가, 그러니까 작게는 한 1.5도, 그리고 많게는 거의 한 3.5도까지 주는 차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의 성능이나 운전자의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팅하곤 했는데, 코너링에 들어갔을 때좀더 적극적으로 이러면서 코너링의 성능을 더 높여주고 진입 각도와 탈출 속도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코너링이 많은 코스는 바퀴를 정말 많이 눕혀놓고 과감하게 코너링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각도를 많이 주게 되면 직진 성능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퀴가 삐뚤어진 상태로 굴러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차들 같은 경우는 타이어의 편 마모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일반 시합차인 경우는 직진 성능에서
가속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캠버각도 이루느냐를 결정하는 게 운전자와 차의 성능을 딱 맞추는 그런 미케닉과 드라이버와 차량 성능과 컴퓨터의 계산 능력까지 더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그 GT3가 좀 더 적극적인 코너링에서 타이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범퍼가 있다 하더라도 코너에서 마이너스 캠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스프링보다 더 긴 스프링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차가 이렇게 코너링에 들어갔을 때 한쪽에 무게가 실린 쪽으로 이렇게 차가 주저앉게 되는데, 그 주저앉은 그런 무게중심을 타이어가 최대한 접지면에 밀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코너링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에 GT3는 그 부분을 향상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이전 GT3와 서스펜션의 가장 큰 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뉴르부르크링에서 상당한 랩타임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광고를 오늘부터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뉴르부르크링 그 영상을 이번에 포르쉐에서 유튜브에 공개를 했는데, 전체 랩타임의 운전하는 그 상태를 보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일단 GT3의 이런 바뀐 서스펜션을 통해서 랩타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실제 운전할 때 보면 이 운전자가 연석을 상당히 많이 타요. 이전 세대 GT3의 랩타임을 도전했던 영상과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웬만한 연석을 전부 피하지 않고 대부분 밟고 탑니다. 그런데 연석을 밟는 건 좋다 해요. 하지만 뉴르부르크링에 있는 연석은 대부분의 연석이 다른 시합장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을 뿐더러, 그 높은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석이 어느 부분을 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실제 뭐 그 영상에 담기진 않았죠. 하지만 도로에서 연석이 시작되는 그 부분을 아주 미세하게 계속 탔다고 하면, 사실 서스펜션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기존의 차로 좀 더 마이너스 캠버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석을 더 깊게 탔다 그러면 연석을 탄쪽 바퀴는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연석을 타지 않은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은 쪽은 바닥을 지탱하게 되는데, 그 지탱하는 데에서 무게중심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연석이 올라간 바퀴는 무게중심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로, 바퀴가 평면으로 연석을 탔냐 기울어진 채로 연석을 탔냐에 따라서 상당히 서스펜션의 성질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 성질을 저희는 몰라요. 왜냐하면 포르쉐에서는 테스트 드라이브 하는 운전자한테 연석을 어떻게 타라고 분명히 오더를 했을 겁니다. 그 운전자는 상당히 그 연석을 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커브에서 모든 연석을 다 밟고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프팅하는 그 타이밍을 살짝 미스하게 됩니다. 업시프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그냥 어느 정도는 또 뉴트럴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운시프팅을 통해서 코너를 진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 다운시프팅을 하지 못하고 연석을 타면서 내추럴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탈출 속도가 많이 처지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서스펜션을 분명히 조종을 했는데, 조종한 상태로 그대로 차를 보여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좀 더 차의 경기장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운전을 끄집어내서 기존의 서스펜션이 바뀌었다는 부분과 부합해서 더 좋은 그런 성적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연출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랩타임 찍은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노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그 시프팅하는 그런 포인트를 한 두세 번을 놓쳐요. 그 놓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그 친구들은 그 한 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테스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켜가면서 연속되는 코스를 기존의 경기장의 연석을 계속 밟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속도가 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랩타임 테스트한 부분을 최고속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GT3 이전 버전을 타고 서킷을 달리다 보면 확실히 내리막이 시작되는 부분이라든가, 탈출할 때는 괜찮아요. 코너링이 시작해서 상당히 이제 감속이 들어갈 때, 이럴 때는 약간 앞바퀴 쪽이 좀 가볍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간 접지력을 확 사는 게 아니라 살짝 접지력을 놓으면서 무중력 상태 같은 기분, 이런 기분이 아주 짧게 드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새로 바뀐 서스펜션은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되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GT3 컵카라고 할 수 있는 911 RSR에서 나온 방식과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경주차의 것을 그대로 일반 공대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운전자가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차에 나타나는 성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변형을 해서 일반 길에서도 부담 없이 운행하면서 서킷에서 최적화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GT3에 나온 가장 큰 변화 포인트가 일단 앞바퀴의 서스펜션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많이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리어 스포일러를 통한 다운포스를 이루는 그 능력치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포르쉐에서는 전체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이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점적인 게 리어 스포일러에 통한 유속의 흐름이에요. 보통 리어 스포일러를 통해서 다운포스를 최고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일반 밀착형 스포일러보다는 공기 중으로 떠있는 스포일러가 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포일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스포일러 밑으로 지나가는 공기가 스포일러 위로 지나가는 공기보다 유속이 빠를 때 그 다운포스는 상당히 효과가 아주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부착형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밑으로 가는 유속 자체를 포기하고 위에서 눌러진 힘으로만 유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힘이 공기의 흐름량보다도 오히려 덜 표현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리어윙의 솟은, 그러니까 밖으로 끄집어내져 있는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뿐더러 그 스포일러를 이루는 구조라든가 각도에 따라서 유속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아래로 지나가는 공기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하면 그만큼 다운포스를 많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GT3가 기존의 GT3보다도 더 많은 그런 공기 흐름의 속도 차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타내는 그 다운포스가 기존의 GT3보다 1.5배 정도 더 강력해졌다고 해요. GT3나 GT3 RS 이런 차들을 운전하게 되면 서킷에서 뒤에 느끼는 다운포스를 운전자가 느낄 정도로 정말 단단하게 눌러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몸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이번에 나온 GT3 그보다 한 배 반이 더 강해졌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더군다나 이번에 911 카레라도 마찬가지지만 뒷바퀴를 기본적으로 21인치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GT3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20인치, 뒤에는 21인치의 휠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뒷바퀴의 운동 성능이 커졌다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휠이 커지면서 타이어의 그런 유동적인 부분을 많이 줄였고 거기에 또 리어 스포일러의 다운포스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번에 GT3는 좀 더 뒤에서 받쳐준 힘이 더 강력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떨 때 가장 좋게 나타나냐면 서킷에서 코너를 탈출할 때 어찌됐든 악셀레이터를 끝까지 밟게 되는데 이때 G가 많이 받쳐지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G가 살짝살짝 흐르는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 실제 많이 흘러요. 이거는 뭐 일반 시합차도 마찬가지고 F1차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줄이면 그만큼 가속함에 있어서 차의 운동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속 성능이 더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랩타임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GT3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뉴르부르크링 랩타임에 코너링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에 맞이했을 때도 차가 고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양한 코너가 존재한 이런 뉴르부르크링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서스펜션보다는 오히려 이 리어 스포일러에서 나타나는 기체 흐름의 영향을 더 받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제가 만약에 GT3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스포일러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새로 나올 GT3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GT카의 동력계통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있어요.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분이 작년에 이미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더 이상 GT카에 대용량 자연흡기 엔진을 넣을 수 없을 거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배기가스 규제를 맞추는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911 그 차대 안에 더 이상의 큰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992에 그 GT3 아니면 GT3 RS가 마지막 자연흡기 엔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미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포르쉐의 마지막 남은 자연흡기 엔진이 달려있는 GT3가 이번이나 아니면 992 마크2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 자연흡기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만큼 그 매니아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차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히 북미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와 수동 미션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요. 이 GT3가 그거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매니아나 수집가들에게는 충분히 소유하려고 노력할 만한 차가 이번에 나올 GT3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올 GT3는 기존의 GT3보다 더 오른 가격으로 판매될 것은 거의 뭐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실제 가격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는 이번 가을부터 배달이 된다고 하는데 가을이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2022년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차대 번호를 봤을 때 항상 9월달 이후에 출시되는 차들은 다음 해 연도로 표시돼서 나오는데 GT3도 2022년식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투어링 버전인 수동 미션이 달려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기 사운드가 기존하고 다를 것은 없다고 하는데 약간 튜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배기 시스템을 약간 변형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운드가 표시될 수 있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차의 최고 속도 같은 경우는 PDK 트랜스미션을 얹은 GT3 같은 경우는 최고 317km까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수동 미션 같은 경우는 319km까지 표시가 됩니다. 같은 엔진의 최고속이 다르다는 것은 트랜스미션의 차이인데 이럴 경우에는 수동 미션이 롱기어가 달려있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 최고속은 더 높을 수 있지만 최고속까지 올라가는 종감속비 같은 경우는 PDK가 더 짧게 나타나면서 더 고속 성능이 높아지는 그런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달릴 때는 확실히 PDK 차가 훨씬 빠를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 이거는 이전 버전하고 다른 부분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트랙 주행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타이어는 미쉐린 컵2 타이어에 R을 더 붙인 컵2 R이라는 타이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옵션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더 트랙에 최적화되는 그런 차로 탄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뉘르부르크링의 랩타임의 기록을 포르쉐에서 발표하면서 새로운 GT3의 탄생을 예고했는데 기존의 동력 계통과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소유자 입장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기존의 GT3는 새로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동력 성능이 개선되면서 제로백이라든가 성능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 부분의 변화는 없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차를 갖고 서킷을 달리기 위한 어떤 세팅 자체는 상당히 능력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입니다. 이 능력치를 보이기 위해서 포르쉐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데 이 기록을 포르쉐에서는 9월달에 쟀다고 해요. 하지만 9월달 이후로도 GT3의 랩타임 체크는 계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이후에 그거보다 짧은 랩타임을 기록하진 않았던 것을 보면 뭔가 좀 한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나온 GT3는 디자인 아니면 에어로다이나믹의 개선이 많이 된 그런 GT3라고 보이고 그만큼 차를 재미있게 운전하는 그런 능력치는 기존의 GT3하고 비교했을 때 뭐 여전히 재밌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큰 차이 없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저와의 생각이 다르실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으로서의 느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하시고 앞으로 포르쉐 GT3의 옵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를 빌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을 때 여러분과 함께 그때는 오너 입장이 아니고 기자 입장으로서 차를 분석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